와, 잠깐만. 집에 털 날리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털 있는 동물을 키울 때 털 날리는 게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인데요. 털이 워낙 작고 미세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잘 안 보이고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V스캔 300과 함께라면 반려동물 털은 물론이고 작은 생활먼지까지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궁금해요. V스캔 300 이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박두 따라란 따란 따따 둔 따따 뚜라따 둔 따따. 어? 야이씨 왜 물어가? 시작부터 재호가 이 필터를 물어가가지고 구출해 왔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끝에가 이 고무 재질로 있어가지고 페럿들이 물기 딱 좋게 생겼어요. 일단 이거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이건 이따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소 브러쉬, 충전기, 자 브러쉬죠. 청소기 헤드인 것 같습니다. 틈새를 청소하는 헤드 도구고요.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바닥 청소용 헤드죠. 여기 앞에 뭔가 다른 청소기와는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보통 청소기는 여기 LED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등일 거예요. V스캔 300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손잡이 부분 그리고 먼지통, 총 같은 느낌인데요. 헤드와 먼지통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대인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장착 완료. 뭐 청소기 조립이야 뭐 간단합니다. 뒤에 버튼을 눌러서 쭉 하면은 길이가 늘어나요. 연장 호스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청소기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은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작업실 공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털이랑 먼지 같은 게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먼지 스캔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먼지나 동물들 털까지도 진짜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일단 불은 끈 상태고요. 실험을 했을 때 확실히 잘 보일 것 같아서 불을 껐습니다.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둘, 셋. 와, 와, 잠깐만. 미쳤는데? 헐. 와, 이거 먼지도 먼지인데, 고양이 모래랑 짜잘짜잘한 동물들 털이 진짜 많아. 당장 청소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진짜로? 대박인데? 청소기를 살짝 켜봤는데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집에 있던 청소기 두 대를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던 청소기 1번 청소기입니다. 되게 바로 코 한번 부르는 기분입니다. 좀 전에 V스캔 300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기를 가져왔고요. 둘, 셋. 이거 뭐 코앞만 보이는 수준. 먼지는 조금 보이는데 동물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까랑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다 두고 직접 비교를 해볼게요. V스캔 300, 그 다음에 집에 있던 청소기. 어때요? 차이가 굉장하죠? 상당합니다. 먼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짜잘짜잘한 동물들 털까지 엄청 잘 보여요, 진짜.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집안 먼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서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흡입 능력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청소기 모터의 고장 원인이 물을 지속적으로 흡입해서 모터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물들도 잘 보여야 하는데요. V-스캔 300은 작은 물 한 방울 뿐만 아니라 4m 이상의 미세한 유리 조각도 모두 스캔합니다. 그리고 V-스캔 300은 이물질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오토모드가 존재합니다. 앞에 고양이 모래를 잔뜩 뿌려놨는데요. 흡입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물질의 양과 크기에 따라 흡입력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오토모드가 있고요. 오토모드로 작동을 할 때는 최대 65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브러쉬 있잖아요. 제가 기존에 있는 청소기들은 이 브러쉬를 교체하는 게 진짜 번거로웠거든요. 이 V-스캔 300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 브러쉬 교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옆에 버튼 있거든요. 딸깍 눌러주면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뽑아만 주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빼고 새로운 브러쉬를 껴주면은 바로 교체가 가능하죠. 요거는 이제 카펫 전용 브러쉬인데 저희 집에는 카펫이 없어서 뭐 쓸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집에 카펫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브러쉬는 물로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재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다이슨 V7, 8, 10, 11, 15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V-스캔 헤드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청소를 다 했으면은 이 먼지통을 비워야겠죠? 이 버튼을 누르고 먼지통을 위로 살짝만 들어 올리면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연 다음에 안에 있는 먼지를 치우면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운 먼지통은 위에를 살짝 돌리면은 돌아가고요. 그대로 위로 당기면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 필터랑 요 필터, 그 다음에 이 통 물로 세척 가능해요. 그리고 6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미세먼지를 99.8%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V-스캔 300 청소기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 지금 현재 와디즈 펀딩으로 사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집 먼지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청소기 V-스캔 300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